인천시가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의 88%에 지급된 5차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인천지원금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에는 모든 시민에 대한 가칭 일상회복 인천 지원금과 집중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인천 시민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세수가 5,440억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해 이중 2천억 원의 가용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대상이나 이걸 뭐 한정하고 이런 적인 하진 않겠다. 지난번에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한다면 이제 전 시민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달 중 인천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